이게 우리가 양봉한다고 하잖아요. 그 양봉할 때 그게 왜 꿀통을 놔두잖아요. 그 꿀통이 뭐예요? 이게 벌들이 와가지고 아, 이게 꿀통인 이게 거죠. 벌통 벌통. 아, 벌통 벌통. 그 양봉할 때이 벌통을 그 숲에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럼 이게 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꿀을 모으는 건가요? 벌들이 벌들이. 어떻게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요. 참 맛있다. 그러면 이거 꿀을 내리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원심력이라는 게 여기다가 넣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네. 원래는 되게 큰 거에서 기계를 하는데요. 네. 버리는 데는 무서우니까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낱개 뺐으니까 꿀이 좀 많은 걸로 네. 네. 이쪽으로 하시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안 닫아도 되는데 아, 닫혀도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아, 돌리면 네. 꿀이 나와요. 아, 꿀이. 이거 뭐라고? 쪽에 그 털어 보는 건가요? 그러게 이게 돌려봐요. 오, 신기하다. 한번 제가 돌려봐도 네, 되나요? 이거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돌리고 거예요? 싶다. 예, 네, 한번 돌려볼게요. 나도 돌리고 싶다. 이건 아무 방향으로 돌려도 돼요? 왼쪽으로 돌려도 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반, 오른쪽으로 반.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한번 돌려볼래? 이쪽으로 와서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한번 돌려봐봐봐. 몇 이쪽으로, 단 이쪽으로 돌려야지. 아, 저 지금 팔 닿을까? 그 이쪽으로. 팔 닿을까? 여기서 돌리면 되지. 응, 옳지. 한번 돌려봐. 그쪽으로도 반대쪽으로도 또 돌려도 네, 된다고. 네, 꿀이 반대쪽으로. 나오는데요? 오, 너가 꿀 따는 거야. 꿀 따는 거야. 내가 신기하다. 아, 이거 꿀 따는 거라고 따는 거라고. 하죠. 꿀 따는 꿀 채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이거 표현하는 게 좋겠다. 채밀. 따는 거라고 표현하는 네. 거죠. 꿀 이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거는 또 뭐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통에 계속 뿌리나. 두면 네. 끝나는 거예요. 네. 이야, 그렇구나. 진짜 이거 너무 재밌겠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작은 통이고 저 진짜 진짜 양봉장은 큰 거. 이건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 체험하는 거. 아, 너무 귀엽다.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여덟 개. 여덟 개를 동시에. 여덟 개. 이거는 여섯 개. 이게 여섯 세 개인데요? 세 개. 네, 세 개. 세 개. 진짜 이렇게 꿀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꿀이 계속 나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아까 밀락. 밀락. 이게 걷어낸 거. 이런 거. 나와. 이거. 먹는 거라고? 숟가락으로 막 먹었는데, 우리 어릴 때. 이걸로 걷어낸 것이. 아, 숟가락으로 이런 거 이게 먹었어요. 프로폴리스가 다 여기 들어있는 아, 밀락에 프로폴리스가 담겨 있는 네, 거예요? 이 속에 또 꿀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꿀이라니까 자, 속에 또 이걸 걷어내도고. 이거. 로얄젤리. 로얄젤리 냉장고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이 속에 꿀이 있구나. 선생님도 한번 먹어봐. 언니 이거 한번 먹어봐봐. 아, 싫어. 네, 여기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이런 이거 있지. 진짜 너무 맛있네. 아, 이거는 야, 언제 이거. 언제에서 언제까지 기간이 요거, 네. 4월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거 하는 체험을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그 기간 동안 이그 벌통이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다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애들이 벌들이 채우잖아요. 이거 네. 다 채우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내내 채우는 거예요. 꽃이 좀 많을 때는 빨리 채워지고 꽃이 적으면은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 벌이 배고프면 또 먹어버리고. 그리고 일단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빼지는 않나요? 이거를요? 네, 이걸 빼서 다시 놓고 빼서 다시 놓고 빼서 다시 놓고. 또 이렇게 감귤꽃이 필 때는 또 여기 놓으면 감귤꽃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막 숟가락으로 품었는데. 선생님 이제 이거 체험해봤는데 저는 여기 허니제주에서 나오는 그 꿀 그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귤꽃이라고 방금 하셨듯이 또 다른 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류들을 좀볼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